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셨겠습니다만은 동물 구조하는 그런 일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니까 우물에 동물이 빠졌는데 사람들이 그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이 동물이 자꾸 이 구조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두레박을 내렸는데 두레박에 탁 올라타면 되는데 이 두레박을 자꾸 피해서 달아나는 겁니다. 계속 달아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도 그 두레박을 계속 피해 달아나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동물의 언어를 할 수 있다면 얘야 그 두레박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 믿고 올라타면 돼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니까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었던 것은 이 언어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어, 말하고 듣고 기록한 것 때문에 오늘 인류가 이만큼 그래도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많은 갈등들도 대화로 풀 수가 있게 되고 또 기록된 기술들이 축적되어져서 후대에게 남길 수도 있고 점점 발전되는 우리 인류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얼마나 대화를 하고 싶으셨는지 우리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이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이 기록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하셔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언어로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적어도 40명 정도의 저작자를 통해서 1600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입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또 성경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선포하신 선포된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 이 두 말씀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언어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특별하게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쓰셨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직접 돌판에 쓰신 하나님의 계명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성경 저작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 새기신 말씀. 야, 얼마나 그 십계명 원판이 귀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발견이 될 텐데 참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십계명 오늘부터 10주 정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올해 특별히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념 비전을 따라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가 증거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지금 말씀 매일같이 열심히 듣고 계시고 또 암송하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새겨주신 이 십계명을 우리가 좀 암송하고 그리고 이 의미를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아주 좋은 방편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을 언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하는 이 시점이나 이유를 아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십계명을 처음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서 이제 내 백성으로 삼은 너희의 주인 너의 주인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의 법을 따랐습니다.
애굽의 법이 누굽니까? 바로 바로 왕이었죠. 바로 왕이 선포하는 것이 애굽의 법이었습니다. 그 법에 매여서 종노릇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애굽의 바로의 종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속했으니 하나님의 법, 이 십계명을 너희가 따라야 한다라고 새 법을 이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주신 이 시점을 보면 결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뭐 전쟁을 했거나 수고를 하거나 피 흘린 사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을 뿐이죠. 또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순교적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들이 있었는가?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애굽의 법에 따라서 애굽 신들을 동일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바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전에는 애굽의 법을 바로를 통해서 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모세를 통해서 들어라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모세를 세우고 모세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노예의 근성 속에 사로잡혔는지 모세가 잠시만 자리를 띄어도 모세가 조금만 자기들을 원치 않는 이런 언행을 해도 그들은 금방 모세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도 그들은 모세가 잠시 그들 곁을 떠나자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소우상,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거기에서 춤추며 경배하는 이 모습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세가 잠시 떠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생각했던 그들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고 싶었지만 모세가 떠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법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9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좀 긴 구절입니다만은 이 구절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고 왜 주셨는가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멸하고자 하는 바로 그때에 모세가요,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거역하고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았을 때 우상 숭배하고 이 법 없이 이제 애굽의 법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 따르지 않는 법 없이 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직접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을 주신 그때가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때입니까, 여러분? 당장 진멸해도 시원찮은 그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는 것이죠. 용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알아라. 이 법대로 살아라 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은혜의 법.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십계명 생각하면 일단 불편합니다. 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안 지키고 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근데 십계명을 주신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가 무슨 잘한 공로가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구속에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속받았고 이제 구속받은 자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의 법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졌죠. 아마도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대신 관계죠. 또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이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주시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법을 하나로 말한다면 바로 사랑이겠죠. 한편에는 하나님 사랑, 한편에는 이 사람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수많은 법이 있는데 이 율법들 가운데 어느 법이 제일 중요한 법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십계명에 근거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이라는 것이야. 모든 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계명. 법이란 게 그렇잖아요. 안 지키면 벌금을 내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법입니다, 보통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지키면 복을 받는다. 복에 대한 행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법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한 주마다 한 계명씩 잘 살펴볼 텐데 그 한 주 한 주마다 이 십계명 맞는 그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이 한 계명이라도 지켜보려고 애쓸 때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10주 이후에 우리 삶에 이전에 없던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면 우리의 행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잘 아는 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엊그제도 만났었는데 이분이 한 간증입니다.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을 텐데 어느 날 담임 목사실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웬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하고 저희 오빠하고 지금 사흘째 금식기도 중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오빠하고 3일째 금식기도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 무슨 금식기도 제목이 있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 집 사정을 이 목사님이 잘 알고 계셨답니다. 이 남편은 술 중독 또 담배 중독으로 그냥 동네에서 그렇게 살다가 물론 고생도 많이 하고 근심도 많았겠지만 그냥 그렇게 고생하며 사시다가 이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애들 둘 남매 키우겠다고 뭐 재주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맣게 포장마차 그냥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포장마차 술 장사를 했습니다. 목사님도 늘 인사하고 자기는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이 아이들은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근데 엄마도 참 나쁜 것을 이렇게 배웠다고 남편을 술 또 담배 중독으로 보내고도 자신도 술 중독, 담배 중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매가 그냥 눈물로 엄마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런 결심하고 3일째 금식기도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제 며칠 후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세 교회가 연합으로 여름 산상 집회를 간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가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엄마 좀 꼭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너희 엄마가 가게 문 닫고 며칠 동안 기도원에 가겠냐. 그래서 아니에요,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작전을 짜면 됩니다. 작전을 짰어요. 뭐라고 작전을 짰냐면 관광을 가는 걸, 관광 가는 거로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속인 거예요. 엄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관광 여행을 가니까 우리 엄마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엄마를 조르니까 어머니가 그래 좀 나도 좀 쉬자 하면서 허락을 했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도 관광 가겠습니다. 회비 내려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목사님이 회비는 필요 없다고, 회비는 무료니까 그냥 같이 갑시다 하고 갔는데 웬일입니까? 기도원에 딱 들어가고 집회 분위기니까 이 어머니가 속았다, 아주 분노를 하시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딥니까? 기도원이라는 곳이 보통 늑대가 나올 만한 곳이잖아요. 공동묘지가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다 따라가다가 무서워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날 밝으면 가겠다고 하다가 집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항상 스토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다 이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참 은혜롭게도 이 자매의 부탁을 받고 이 세 교회 연합 집회의 세 목사님이 이 어머니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세 목사님이 이 어머니 기도 시간에 세 분이 같이 동시에 안수 기도를 했답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그냥 입신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는데 잠 깨고 나서 벌벌벌 떨면서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손에 양손에 피가 철철 흐르는 분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만지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예수님을 그 집회 중에 만나고 와서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을 하나 저지르게 되는데 석유를 들고 가서 자기 포장마차에 끼얹어 불태워버렸어요. 대낮에 동네에 아주 소문난 사건을 만들어. 그리고 그 어머니는 열심히 교회 와서 충성하는 봉사자가 되었고 이후에 그 교회에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짜리 그 딸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더 나빠지고 망가진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어렵고 들어가기 힘들고 순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만 섬긴 자들은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우리에게 얽어매는 족쇄가 아니라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관점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계명이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일계명이죠. 나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째로는요, 내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면전에서 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금 바라보는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보시는 데서 가짜 거짓 신들을 더 섬긴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존 칼빈은 그래서 자기의 신념을 자기의 평생 따를 말씀으로 이 코람데오라고 했습니다. 코람데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참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도둑질도 보면 주인이 안 보는 데서 하는 거지 주인이 보고 있는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CCTV가 참 많은데요, CCTV가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도둑질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CCTV가 참 안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겠죠. 이런 하나님 면전에서도 살아가는 사람, 늘 두려운 마음 갖고 우리가 살지만은
그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이 죄악들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그 교회가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동네에 이렇게 있는 조그만 교회인데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주민 몇 사람이 아주 극렬하게 시위를 합니다. 그 시위하는 이유는 보상을 좀 많이 해달라는 거죠. 집에 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또 길목을 막고 공사하고 먼지가 나고 하니까 소음이 나고 하니까 보상을 미리 해달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달라. 그래서 교회도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 않습니까? 이제 피해를 많이 주니까 보상금 합의를 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너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집집마다 몇 집이 요청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주민들이 와서 피켓 들고 교회 앞에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서 대화 좀 해보려고 나갔는데 피 들고 건축 반대 보상하라 하는데 큰 피켓 들고 이렇게 했던 분이 교회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딱 눈이 마주쳤는데 피켓을 얼굴로 다 가리더래요. 이렇게 너무너무 마음이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뭐 그 자리에 나와서 그러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아주 금실 좋은 부부처럼 보이는 분이 이제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왔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잘 자리를 잡고 며칠을 휴가를 즐기면서 동네에 있는 그 치킨집에 갔어요. 세계적인 브랜드 치킨집에 가서 한 박스를 주문해서 이제 호텔 가서 드시려고 뚜껑을 탁 열었는데 아니 웬일입니까? 박스 중에 하나에서 현찰이 나오는 거예요. 뭐 치킨 박스가 몇 개 이렇게 있죠. 반찬도 있고 뭐 샐러드도 있고 하는데 한 통에서 이 현찰이 나온 거예요. 현찰이. 그 지배인이 치킨 통 중에서 하나에 그냥 현찰 봉투를 그날 이렇게 썼던 건데 그거를 거기다 넣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들이래요. 그래서 아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참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치킨집에 가서 야, 잘못 왔습니다 하고 돈을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그 치킨집 사장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문기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신문기자가 이 호텔까지 찾아 취재 나온 거예요. 미담으로 이걸 알려야 된다고 취재 나왔더니 이 두 사람이 결사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이런 걸 세상에 알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결사적으로 아유 왜 그러십니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아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좀 얘기해 주세요. 막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부가 아니라 불륜 관계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아주 공의롭고 정직한 모습,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였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참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다른 신이 뭡니까? 내 쾌락도, 내 명예도, 내 즐거움, 다 어떤 내가 바라보는 소원들도 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신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을 자기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쾌락이라고 하는 신을 섬긴 것이죠. 또 재물이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두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라고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 면전에서 다른 신을 쳐다보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는요, 나에게 추가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긴다. 동등하게 함께 섬기는,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아니라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는데 그냥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뭐 일본 같은 나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구수만큼 신의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매친을 섬긴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일본에서 선교학으로 전도할 때에 많이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또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면 참 이분들이 감동을 잘 합니다. 그래서 아,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아,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 아, 그러면요, 제가 고마운 게 있으니까 그냥 믿을게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일본 사람 내가 전도했다 그랬더니 내가 섬기는 신들 가운데 하나로 더 섬기겠다는 거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 더 섬긴다고 뭐 어렵겠습니까? 추가하여 섬기겠습니다. 마치 치킨을 시키면서 양념반 후라이드반 시키듯이 자기가 시키는 이 신과 하나님을 같이 나란히 놓고 똑같이 내가 섬기겠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겸하여 어떤 신을 섬기는 것도 원치 않을 뿐더러 그를 생각하는 것조차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어떤 것들을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소원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여러분, 한 사람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전에 섬기던 사람, 아, 전에 교제했던 사람의 이름을 자꾸 얘기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다 이해해. 나 이전에 만났던 사람이니까 내가 이해해. 하지만 한두 번이지. 계속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30년째 살고 있는데 꿈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면 비계로 코를 막아주고 싶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시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다? 그 다른 신의 이름이 뭘까요? 동등하게 놓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들. 요즘에 아주 이런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종교다원주의자들. 어떤 종교든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불교, 이슬람교, 유교, 뭐 기타 종교들이 다 동등하다. 그러므로 어느 종교를 믿어도 괜찮다. 다 구원에 간다. 산정당에서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만 이렇게 배타적이냐.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다른 신을 우리가 신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 이 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까지도 신처럼 여기는 어떤 즐거움까지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예로 듭니다.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 무슨 소리입니까? 저 하나님을 섬기고요,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니까 구하는 것이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막 하나님을 믿는 목적 자체가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잘 믿은 거고,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이란 건 성경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신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은 오직 우리를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 이 창조주 하나님밖에 우리의 신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신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른 신은 뭐냐? 다른 신이란 것이 아니란 거예요. 다른 신은 여기서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허황되다, 거짓되다, 가짜. 허황되고 거짓되고 가짜가 다른 신이라는 것입니다. 점 보고 팔자 보고 관상 보고, 여러분 어느 정도 뭐 통계학에 해서 맞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신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신처럼 신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버린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제 두 번째 계명에서 좀 더 자세히 거론하겠습니다만은 이 가짜 신들이 얼마나 우리 위에 신 노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다 그러지만 대한민국이 미신 공화국이라 그래요. 목사님들 숫자 4배에서 5배 무속인이 더 많습니다. 전보고 관상보고 하는 점집이 목사님들 숫자 4배에서 5배 많아요. 이건 분명한 통계입니다. 배우거나 배우지 않거나 있거나 가난한 사람이나 처음 보면 이게 뭐 문화처럼 취미처럼 운처럼 이거 본다는 거예요. 운세, 점, 관상, 사주, 팔자 언제까지 보느냐? 자기 원하는 대답 들을 때까지 찾아다녀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날 강북의 유명한 점집, 강남의 유명한 점집, 경기도 유명한 점집을 얘기했는데 받아 적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도 믿으면서 그런데 가서 아유 목사님 뭐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하는데 왜 매년 가서 하는 거예요? 아, 그 집에 가면 집집마다 이 혹시라도 뭐 누가 사다 준 이 빨간 거 있잖아요. 예, 노란 거에 빨간 거 찍혀 있는 거 그런 거. 예. 그런 거 집에다 하나씩 보관한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거 다 내가 신이 아닌데 왜 부적 같은 거 신처럼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뭔가 효험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가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정 여러분 미래가 알고 싶고 사주팔자 관상 보고 싶고 하면은 차라리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별자리, 생년월일, 한자 이름만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이게 통계에 또 잘하는 사람 통해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추가하여 섬길 수 있는 어떤 신적 존재는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우리를 현혹해 하고 결국 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모든 하나님과 겸하여 내가 의지하고 싶었고 기대하고 싶었던 것들 혹시라도 야 이번 주에 뭐 좋은 일이 생겼다고 신문 일간지 폈더니 아 이번 띠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야 복권 사러 가자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우리의 이런 생각조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겸하여 어떤 신적 존재 권위를 믿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두렵과 떨림으로 한 주간 사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겸하여 의지하고 싶었던 믿고 싶었던 이런 모든 힘이 있다고 여겼던 그런 상징적인 물건들까지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이시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한 주간 될 때에 우리가 일계명 지키는 첫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